그 실제로 반시간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이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짜오싼이 도박장에서 도둑질을 했었던 이 라와이가 글씨 딱 잡혔었다고 하는데 이거 한바탕 쿵쾅쿵쾅 얻어 터진 뒤에야 그 짜오싼한테로 이 지지 끌려갔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짜오싼은 가게 별로 붙어있지를 않아서 이놈을 처음 보는데 요 보아하니 모가지를 한쪽으로 굉장히 비틀고 있는 게 딱 봐도 어디서 쌀개는 건달놈은 아니듯 싶었다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이 쾅! 그 쪼우산이 발기질이 다짜고짜 날아갔다고 하는데 아니 내 깡패 건다들 앞에서야요 헤헤 그리며 기어다니지 너까지 장애인이 뭔데 니놈하고 못 씻니 하고 내 언제 씻니 하게 쪼우산이 또 쾅 하고 발기질을 날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쪼우산이 뭐 발기질을 잘해서 이러냐고요? 네 그건 아닌데 요 타짜놈들은 두 손이 세 명이잖아요. 항상 어디 다치지는 않을까 바지 호주머니에 잘 넣고 발기질을 쾅쾅 날려댔다고 하는데 그러자 네. 너 나를 때려 너희들 이거 큰 코 다친 줄 알아라 이것들아 너희들 내 뉘긴 줄 아니 그러자 짜오산이 어기 막혔다는데 아니 뭐 개나 소나 다 지가 뉘긴 줄 아니 하고 하네 내 니놈을 잘 알고 있지 딱 봐도 지 앞가름도 못하는 거지 같은 게 뭐? 야들아 이놈한테 돈을 도둑질 맞힌 놈들 어딨니? 이거 잡아패라 그러자 이 도박판의 손님들이 아주 신이 났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날 도둑질 했다는 그놈이야? 야 이놈아 하나 먹게? 몇몇 아무 상관없는 놈들까지 합세하여서 거의 7명이나 되는 놈들이 이 쿵쾅쿵쾅 밟아놨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짜로 때릴 수 있을 때 안 패면 이까 도박쟁이들이 언제 사람을 패보겠나고요. 하지만 말입니다. 네, 그 러와이라는 도둑놈도 두 손을 배 안에 꼭 넣고 보호하면서 이 자신이 몸으로 막 막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말 그대로 이 도둑놈들도 손이 영화성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니 그런 건데 짜오산이 또 그러한 모습을 보자 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야야 됐다 야들아 그만하고 저 밖에다가 냅다 버려라 이 타짜나 도둑놈이나 솔직히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렇게 밖으로 이 냅다 버려진 러와의 꼬라지는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고 하는데 온몸이 다 툭툭 터져서 이 꼴불견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몸은 비틀지를 못하여 이 오른쪽을 확인할 수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비틀비틀 거리며 이 겨우 아지트에 도착하는데 뭐야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? 그 러와이는 비록 몸이 불편하였지만 이 조직에서의 서열도 높았으며 그 짱홍엔이 제일 아끼는 부하놈이었다고 하는데 야 형님의 면목 없습니다. 사실은 말입니다. 그 러와이가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하자 네 이 짱홍엔이 두 눈가리가 이 시뻘개지는 거였다는데 뭐라고? 고작 그 돈 몇 푼 때문에 내 아우를 때려? 야들아 연장 챙기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보통 흑사회 두목들도 이 자신이 부하들은 엄청 챙기죠 하지만 이 짱홍엔 같은 망명자들은 더더욱 끔찍하게 아끼는 놈이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조직원들을 다들 자신이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이 아끼는 대가리였다고 하는데 이놈들은 원래 돈을 받고 이 상대방이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놈들이니 이 필요한 연장들을 항상 챙기고 있겠죠 다짜고짜 이 산탄총 다섯 자루를 철컹철컹 장전을 하고 이 도끼와 군도들을 빼들고는 그 짱홍엔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짜오산 측은 어떠했을까요? 하하하하 아주 신이 났다는데 이 오랜만에 사람 막 받아놓으니 이 참으로 시원하다 예? 너넨 어땠니? 그러자 도박장에서 이 아까 때렸던 놈들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했네매 근데 그 전에 도둑질 마친 오천 위에는 다시 되찾아오지 못해서 어떤답니까? 하지만 짜오산이 이 손을 훌훌 썼는 거였다는데 괜찮다 괜찮 예? 그까 오천 위에 넣지 이 통쾌하게 밟아놨으니 됐잖니 그놈 그 뭐 병원비나 해내라 하하하 그렇게 다들 신이 났었는데 네 그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지금 이놈들이 사고를 쳐도 아주 크게 쳤다는 사실 말입니다. 그렇게 다들 깨꼬소해 하는데 이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네요. 이어 그쪽에서 이 열 서녀 명이 낙은 애들이 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야 싹 다 굴어라 이것들아. 에? 오나 안 굴니? 이놈들은 대여섯 대의 산탄총과 이 도끼와 비수를 들고는 이 당당하게 쳐들어오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뭐야 이것들이 여러분 조흥우 아시죠? 짜오산이 수하에서 그나마 센 게 이놈인데 이 순간 허리 뒤춤으로 손이 갔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이 권총을 꽉 잡아 뽑아 들려고 하는데 말입니다
하지만 그 자오산이 손이 그시 이 꽉 막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왜냐면 자오산은 이미 이 상대방 놈들이 웬만한 놈들이 아님을 알았으니 말이었죠. 보통 이 쏘지를 못하고 그냥 겁만 주려는 놈들은 다들 그래도 이 총구멍을 사람 쪽으로 안 향하는데, 근데 이 놈들은 이미 장전까지 다 하고 냅다 그냥 딱 겨누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 이러할 때에 이 조흥우가 권총을 빼들었다면 적어도 다리 한쪽은 내놔야 되겠는데, 은하야, 은하 여기 사자야. 그 제일 앞에서 대가리를 서며 들어오는 짱훈옌한테서는 그야말로 요 싸늘한 한기가 느껴졌었으며 그 위압감 때문에 숨쉬기도 바빠졌다고 하는데, 네요, 내 쪼산인데. 하지만 이것도 짱. 그 짱훈옌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쪼산이 귓바망이를 네 대를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제야 쪼산 이놈은 자신이 벌따구를 부여잡으면서 이 라와이를 발견하였다고 하는데, 뭐야? 저 별 볼일 없어 보이던 눈마도 깜패건달이었어? 아니 저러한 것들도 쌀겐다고? 이런 이 사회에서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상대방이 아무리 별 볼일 없이 생겨도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말입니다. 이 짱훈옌이 그 도박쟁이들을 향해 허통치는데, 내는 저 빠리포에서 쌀겐는 짱훈옌이다 이것들아. 은하야, 은하, 내 아우를 때린 놈마 은하야. 여기 함 나서 봐라. 네, 짱훈옌? 그 남하 도전 무리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그 짱훈옌 행동대장? 네, 이 도박쟁이들 뿐만 아니라 쪼산도 그 짱훈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, 이놈들은 깡패건달이라 하기보다도 이 한물이 망명자라는 사실 말입니다. 이 라와이가 이 나서는 거였다는데, 자, 형님에, 네,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. 저놈. 그리고 저것들 한 8명이서 이 저를 때린 겁니다. 라와이는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아서 이 몸까지 통째로 좌우로 흔들면서 요 하나하나 짚어내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짱훈옌이 이 싸늘하게 웃는 거였다는데, 너희들 간땡이는 뭐 집에다 두고 다니니? 에? 감히 나 이 짱훈옌이 아우를 건드려? 내 두 말 하지 않겠다. 10만 위엔이다. 너희들 때린 놈들이 이 돈을 모아서 여기 내놔라. 예? 10만 위엔이요? 솔직히 그 시절에 사람 아무리 때려도 이 어디 부러진 데 없으면 5천 위엔이면 충분하겠는데, 이 8명이서 똑같이 나눈다고 해도 한 놈당 만 위엔이 넘는데요. 그제야 이놈들이 이 땅을 치면서 후회했었다고 하는데, 이거 뭐 공짜로 때릴 수 있는가 해갖고 냅다 밟아놨는데 이게 뭐죠? 그 어느 때보다 더 비쌌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자 잠깐만, 그 짱훈옌이라고 했었니? 내 손님들한테 그러지 말고 이 나랑 얘기하자. 네, 그 짜오산이 입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, 짜오산이 비록 능취능선 즉 구부릴 때는 구부릴 줄 아는 놈이라고 하지만 이 뭐 어디 가서나 쫄놈은 아닌데, 아니면 그 한계도시 강바지를 어떻게 한답니까? 그러자 이 짱훈옌도 놈을 다시 봤다는데, 네 놈이 또 의리를 지키겠다는 게야? 그래, 네 돈을 내놓겠다 이거지. 그래라 그럼, 언제 내놓게? 하지만 짜오산이 얘기하는데, 근데 그 10만 위엔 너무 했어. 싸네가 뭐 몇 방 처음 맞았다고 이 평생 동안 쓸 돈을 달라는 게 어디 있어? 자, 그러지 말고 이러기, 제 짱훈옌이 멘트를 봐줘서 내 2만 위엔을 줄게. 여러분, 이 짜오산이 일처리 하나만은 깔끔하지 않나요? 짱훈옌은 그 도박장에서 때린 손님들 보고 10만 위엔을 모아달라는 건데, 이 자기가 처음 나서서 더 안 따니, 이러니 도박판에서 그 짜오산이 명성은 점점 더 좋아지는 거고 이 손님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건데, 하지만 이 짱훈옌은 어떻게 들었을까요? 뭐? 2만 위엔? 이게 뭐 누구 거지로 하나? 너 좀 더 맞자. 그 짱훈옌이 그치 곁에 부하놈이 산탄총을 잡아들더니 그 개머리 판으로 이 쫙 하고 냅다 까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. 네, 그 짜오산이 면상을 이 한방에 아주 그냥 피투성이 범벅이 되었다고 하는데, 이 짱훈옌이 얘기하는데요, 너희들 다 잘 들어라. 내 내일 오전 10시에 또 다시 이 가게로 오겠는데 말이다. 만약 그때까지 10만 위엔이 없지야, 그럼 그때 가서 이 가게를 문 닫아라.
그렇게 짱흥했니 이 꽥 소리치고는 건들건들거리며 나갔다고 하는데 그제야 이 도박꾼 놈들이 그 쩔상한테 막 달려오는 거였다고 합니다. 쌍거 쌍거 어디 괜찮습니까? 근데 이거 이제 어떡한답니까? 저기 때문에 이거 내 할 수 있겠습니까? 하지만 쩔상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너희들은 아무런 걱정 말라. 내 이만한 일도 해결 못하면 어떻게 이 바닥에서 계속하여 살겠겠니? 내 우리 도박장 아무런 문제 없이 영업할 테니 다들 걱정 말고 와라이. 그러면 이 쩔상은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? 이어 바로 이튿날 쩔상이 가게는 보통 8시에 오픈을 하는데 이 도박장 안에는 카지노처럼 뭐 과일, 사탕, 과자 등 간식거리와 이 맥주까지 다 공짜로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. 그래야 이 도박꾼들이 때시각을 잊고 계속하여 도박판에 파묻혀 있을 수 있었으니 말이죠. 근데 원래 이 8시에는 들어오는 손님들이 엄청 적은데 그날은 그냥 우두두두두두 모여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9시가 되자 벌써 거의 한 70명이 도박꾼들이 들어와서 이 게임을 즐겼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이것들이 지금 어디 게임을 하러 온 거랍니까? 다 그 오늘 짱흥옌 대 쩔상 이 싸움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찾아온 건데 싸움 구경과 불구경은 이 제일 재밌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이 도박꾼 한 놈이 속다 거리는데 야 오늘 어떨 것 같니? 저 쩔상 혹시 저번에 왜 이런 큰형님을 골로 보낸 것처럼 요번에 짱흥옌도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야? 하지만 곁에 다른 도박꾼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는 거였다는데 아니야 너 뭐 개뿔도 모르는구나. 그때 왜 이런 큰형님은 이 기습을 했었으니까 죽일 수 있었던 거지 아니면 어림도 없어. 왜 이런 큰형님이 그때 세력이 얼마나 셌었는데 이 정정당당하게 붙었더라면 잽도 안 됐어. 그리고 그때 맥을 썼던 따리쇼즈 일당도 이미 다들 망명가고 없잖아. 아마도 오늘에 그 짱흥예한테 10만 위에는 안 주고 못 버틸걸? 네, 이 도박꾼들이 마음은 도박판에는 없었고 다들 지들끼리 이 수근수근 거리는데 말입니다. 이 문이 벌컹하고 열리더니 이 험상궂은 나그네들이 히득히득 째려보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문신들이 쫙쫙 그려진 굵은 팔뚝들에는 이 산탄총들이 꽉 쥐어져 있었으며 이 감히 쳐다도 못 볼 기세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도박꾼 놈들이 또 쏟다 거리는데 뭐야? 저 짱흥예 일당들이 벌써 도착한 거야? 하지만 저분 누구야? 그 제일 뒤에서는 한 덩치가 좋은 나그네가 들어왔었는데 그 분위기에 그 패기 이 다들 왠지 낯이 익은 놈이었다고 하는데 순수생이다 와 순수생이 오다니 그 도박꾼들은 다들 발떠 일어나서는 이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쳐다도 못 보면서 이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다는데 네 나중에 이 순수생이 의리 큰형님이고 뭐고 하면 매우 이 친근한 스타일이지만 이때까지 아닌데 순수생이 지금 한창 세력을 느리고 있던 시기여서 독이 그냥 바짝 올라있던 시기였다고 하는데 다들 그 순수생 이름만 들어도 이 발발발발 떨던 시기였다고 합니다. 아이고 우리 쇼센이 왔구나. 이 기다린 지 오래다야. 자 여기 앉아라. 그리고 이 다른 여러 형제들도 다 와줘서 반갑소. 야들아 그 뜨끈뜨끈한 차를 올려라. 그러자 얘기해. 쇼센? 여기서 쇼란 작다라는 뜻으로 이 보통 아우들한테 붙이는데 근데 저 쩔상이란 놈이 감히 천하의 순수센한테 쇼센이라고 부른다고? 하지 말대. 쌍거 그 커치를 하지 마십시오. 괜찮습니다 뭐 다 아우들인데요. 그래서 뭐라고 그 도박꾼들이 또 혼비배사하는 거였다는데 쩔상을 보고 쌍거라고 부르고 이 순수센이 자기 절로 아우라고 칭한다고? 그 도박꾼들은 이 다들 멀뚱멀뚱 서서는 대가리를 수그린 채로 이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다고 하는데 그러자 순수센이 그걸 눈치채고는 거기 그 누구들 이 다들 대가리를 쳐들어도 된다 이제. 그리고 그 도박이고 뭐고 이 할 거 계속 해라. 오늘 내 순수센이 여기 있는 이상 아무 문제 없으니 말이다. 당연하겠죠. 그제야 도박꾼들이 대가리를 쳐들고 이 쩔상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척척 빼드는 거였다는데 역시 그 위인을 죽인 쩔상 그 이 멘트가 빵빵하다고 말입니다. 사실 순수센도 이 쩔상을 받아들인 게가 그 위인을 죽여서 멘트가 빵빵하니까 뭐 받아들인 건데 아니 뭐 그냥 5만 위너치 술을 샀다고 다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그 도박꾼들 중에 한 놈은 입이 그냥 떡 벌어져서는
요 눈가리를 팽긋팽긋 구리더니 쩌우산을 조용히 부르는 거였다는데. 싸거 싸거 잠시만요. 우리 저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저 김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러자 내 지금 손님 대접하느라 엄청 바쁜데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냐? 하지만 이놈이 이 끝까지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였다는데. 쩌우산거 야, 저 쩌우산거의 머리가 좋은 줄 진작에 알았지만 이 정도였어요? 바로 저 순수쉔이요. 그러자 쩌우산이 이 어디둥절해놨다는데. 뭔데 하고요. 쌍거 저 쌍거랑 호중쉔이랑 원수가 있다는 걸 저 이미 전에부터 다 알았습니다. 근데 이 쌍거가 글쎄 순수쉔과 친하면서 그 호중쉔과도 화해를 할 생각을 다 하다네요. 아니 이야말로 이 꼭먹고 알먹기가 아니겠습니까. 하지만 에? 그래도 이 쩌우산은 알아처먹지를 못했다고 하는데. 아니 형님 모르셨습니까? 저 순수쉔과 호중쉔은 이 결의를 맺은 의형제라는 사실 말입니다. 놈들은 다섯 명이 함께 의형제를 맺었는데 호중쉔이 넘버 3이고 저 순수쉔이 막내인 넘버 5입니다. 그러다 뭐 그런 일도 있었어? 네, 사실 쩌우산은 이러한 걸 모르고 그 순수쉔이 실력만 보고는 이 접근한 건데. 아이고. 하마터면 X 될 뻔했네. 쩌우산이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면서 생각하는데 천만다행으로 먼저 순수쉔과 친해뒀었기에 다행이지. 만약 호중쉔이 그 순수쉔을 앞장세워서 자신을 치면 어떻겠습니까?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살벌한 순수쉔과 오늘만 사는 망명자 짱홍옌이 맞붙게 되었는데 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